후원금으로 원래 제작을 시작한 거고, 이렇게 광고 수입이 들어오면 제작비를 상당 부분 또 그걸로 충당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. 근데 문제는 팟빵 후원금인데요. 아, 이게 그 유튜브의 슈퍼챗과 비슷한 거죠. 비슷한 건데,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,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하는 방송도 이 구글의 광고료 수입은 상관이 없다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지만, 이렇게 별풍선이나 뭐 이런 거, 슈퍼챗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. 정치인에게는. 그래서 이거 아예 시비거리를 아예 없애려면 저희 이거 안 받으면 되죠. 나중에 뭐 토해내야 된다, 너 말아야 된다,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이 팟빵에 저희 그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는 아직 후원을 못 받도록 막아버리면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까 생각도 좀 했는데요. 그렇게 하려니까 또 무슨 걱정이 되냐 하면 저걸 막는 걸 보니까